마리에타 체크 드레스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기존에 나와 있던 카밀 드레스, 뭐 이런 코르셋 드레스 생각하시면, 카밀 드레스는 조금 더 가슴선이 살짝 더 올라와 있는 느낌이라면, 마리에타 드레스는 가슴에 그 옛날 그 중세 영화를 보면 가슴 볼륨 있는 드레스 입고 예쁘게 여성스러움을 막 강조하는 그런 드레스가 있어요. 근데 요 드레스는 그거보다 살짝 올려서 그 느낌을 조금 중화를 시켰고, 카밀 드레스처럼 스모크 잡아서 사이즈에 구애 없이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아, 네. 지금 어깨끈 길이보다 1cm, 여기 1cm, 뒤에 1cm 줄어들었어요. 제 허리에 딱 맞게 조이기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조이면 좀더 이런 느낌으로 골반 이렇게 볼륨감 있게 주름 가득 넣어서 디자인을 했고, 이 기장감도 사실 카밀 드레스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더 드레시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어깨끈 같은 경우는 러프하게 재단된 세개 끈을 다 따와가지고 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레이스업 된 부분을 한번 뒤돌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레이스업 된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서 그냥 모양만 잡아서 리본 묶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좀더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끝만 이렇게 풀고 살짝 루즈하게 한 다음에 아래로도 벗었거든요. 그러니까 힙도 들어갈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카밀 드레스는 저희 항상 쓰는 웨이스트 라인. 저희 항상 이렇게 V로 내려오는 웨이스트 라인이 있죠. 근데 살짝 올렸어요. 네, 조금 더 단정한 느낌으로 이렇게 일자 라인이에요. 컬러감은 퍼플도 있고요. 퍼플 기본 베이스에 뭐 그린도 있고, 여기 브라운도 있고, 레드 컬러도 있고요. 가을에 굉장히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제 이제 보여드렸던 로렐라이 드레스랑 이렇게 블라우스처럼 연출하고 있고, 아래는 그냥 속치마 속치마. 역할을 해주는 거죠. 속치마처럼. 로렐라이 드레스가 속치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추울 때는 여기다가 레깅스 하나 입고 이렇게 입으시고 코트 하나 걸쳐주시면 딱이죠. 클로에 버튼 블라우스에 마리에타 체크 드레스를 같이 한번 룩북을 이렇게 입었어요. 연출을 했죠. 허리에서 조여져요. 허리에 조여주면 이게 처질 수가 없어요. 허리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어깨끈이 더 이상 늘어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깨끈 괜찮습니다. 이 블라우스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입었을 때 기장감은 매시하게 떨어지네요. 근데 이제 기장 혹시나 걱정이신 분들 계시면, 아랫단은 수선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뭐 기장으로. 근데 먼저 뭐 입어보시고 기장을 수선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약간 맥시한 느낌이 더 예쁜, 허리 라인 때문에라도 맥시한 느낌이 더 예쁜 드레스이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시는 거는 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이렇게 있어요. 저희 입은 옷들 다 주머니 있으니까 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또 해주셔야죠. 이게 또 제모가 돼요.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버스커트도 같이 매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